2부입니다. 다음 날 올라온 추가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서로의 수입을 가지고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 많이 버는 대신에 일하는 시간 역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망할 출퇴근까지. 아 신발 진짜. 평일에 하루 6시간 7시간 자고 물론 토요일도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일요일도 한두 번 출근하고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여자가 자꾸 막 집안일 반반을 외치니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걸 여쭌 건데 왜 저를 비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저를 욕하는 분들은 전부 다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반반 집안일 하실 거다 이겁니까? 정말로? 아니 그래 뭐 만약 정말로 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렇다면 더더욱 아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저보다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왜 꼭 반반이어야 한다 이겁니까? 그리고 자꾸 뭐 부부간 뭐 공평 공평 이러시는데 아니 그럼 막말로 제가 야! 너 돈을 왜 그거밖에 못 벌어와? 얼른 나가서 돈 더 벌어와! 나만큼은 벌어와! 그래야 공평하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겠군요. 아닙니까? 아니 왜 저만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매일매일 3시간씩 운전해보셨습니까? 왜 저 혼자만 선택적 반반을 해야 한다 이겁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치사한 소리 좀 해볼까요? 지금 이 여자는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엄청 편하게 살죠. 남보다 확실히 여유있게 생활해요. 그리고 지가 버는 거 절대 터치 안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도 없고 그냥 지 혼자 홀몸인데 그런 상태에서 집안일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거고 또 그런 만큼 제가 그렇게나 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구는 지가 했지. 집안일 반반하자고. 아 예. 뭐 만약 아내가 월 900씩 벌어온다고 그걸 또 저한테 다 준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모든 집안일 도맡아 할 겁니다. 하루 6시간 7시간 자면서 돈 벌어오는데 그 정도면 불쌍해서 눈물까지 흘릴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사랑이지. 빨래를 면상에 쳐 던지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지금의 저처럼 많이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저는 바로 이사갑니다. 바로 가요. 고민 1도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참았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만 결과는 제 얼굴에 빨래 날라오고 말 그대로 시궁창이다 이겁니다. 이 동네에서 사는 거 제가 뭐 좋아서 살겠습니까? 울면서 떠나기 싫다고 하니까 제가 배려를 한 거죠. 양보를 한 거예요. 사랑으로. 어? 사랑을 담아서 양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또 당연한 거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헐. 사실 말입니다. 제가 여초인 이곳에다 글 쓰는 거 그거 일부러 쓴 겁니다. 아무리 여자 편을 들어주는 곳이라 해도 이 정도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겠지. 여초인 이곳에서도 내 편을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쓴 건데 야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튼 저는 배려를 하는데 이 여자는 왜 못하는 겁니까? 역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진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상했고 이젠 우울증이 와요. 눈은 매일매일 빨갛게 충혈된 상태에 입술 다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는 하루하루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주 그냥 볼살이 탱글탱글 하더라고. 만져보니까. 아 썩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가. 아 그래 뭐 결혼생활 이제 1년 좀 남았는데 뭐 제가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면 뭐 위자료는 줘야겠죠. 그런데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다 뭐 아이도 없는데 뭐.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인생 액땜했다 얘기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얼른 이혼하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2번. 그래요. 결심하신 김에 빨리 튀세요. 같은 여자로서 아내분 약간 아니 많이 이상해요. 집안일은 서로 일하는 시간이 비슷할 때 그때 하는 거지. 한 명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러면 지가 해야지. 게다가 생활비도 다 준다면서 배가 불러 터졌네요. 빨리 이혼하세요. 3번. 저기요 오빠, 이혼하시면 저랑 재혼해요. 저는 월 240 버는데 집안일 다 하겠습니다. 충성! 4번. 멧돼지가 쳐 부르고 사는 게 너무 편해서 그런 겁니다. 손해라는 생각이 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개고생을 하고 쪽잠을 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아 이게 힘든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아이고. 5번. 여자가 많이 이쁘구만. 그러니까 네가 당한 거요. 이쁜 거 막 주워 왔죠. 그리고 호되게 당하는 거요. 6번. 아니 여기서 자꾸 도우미 쓰라는 애들은 뭐요? 모질이야 뭐요? 아니 나 진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같은 여자 편 못 들면 뭐 병 생기고 그러냐? 저도 놀랬던 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돈도 잘 버는데 그 마누라 쉬게 하고 도우미 써라 뭐 이러면서. 7번. 그 여자 제대로 취직했고 한몫 땡겼네요. 잠 6시간 7시간만 자고 매일 출근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도로에서 시간 낭비하는 남편을 위해 직장 근처 이사도 안 가고 지 편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에 집안일까지 반반. 와 완전 그지 같은 년이네. 만약 내 남편이 월 900 벌어오면 나는 우리 남편 발가락까지 다 씻겨주면서 살 거야. 특히 쓰니가 내 동생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벌써 죽었어요 내 손에. 그 좋은 능력에 세상에 어디 여자가 없어 이런 쓰레기를 주워다가 거지 복량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요. 죽기 전에 빨리 이혼하세요. 큰일이다. 8번. 근데 아내가 전업도 아닌데 집안일 다 하는 거 그건 좀 오바 아닌가요? 또 1시간 30분 거리?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쓰니도 동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맞벌이도 하면서 남편 치닥거리까지 다 하라는 거 아니요? 이건 욕심이죠. 당연히 쓰니도 집안일 해야 합니다. 내 댓글. 와 진짜 양심 없는 것들 너무 많네. 야 저기 동의를 해서 간 거냐 저게? 어? 죽어도 못 간다고 엉엉 울면서 협박을 한 거지 저게. 어? 아니 진짜 뇌가 없는 거요 뭐요. 사람을 죽일 작정을 했나 이것들 뭐요. 9번. 아내가 남편을 조금만 배려해줬다면 그랬다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 텐데 아쉽네요. 남편이 매일 장시간 출퇴근 스트레스 만땅 받으면서 녹초가 되어 집에 오는데 그런 남편에게 집안일 반반을 요구한다. 이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적은가 봅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 가정은 이제 틀린 것 같네요. 10번. 형님 제가 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사부터 합시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형님 잘 들으세요. 이거는 배려를 따질 게 아니고 저 여자는 그냥 머리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출퇴근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어? 남편 힘들어하는 것보다 지 동네 친구들이 더 소중한 건가? 어? 진짜 얼척이 없네요. 제가 대신 그러니까 형님 제 말 들으세요. 일단 이거 이사를 제안해보시고 만약 안 된다 그럼 미련 없이 바로 갈라서세요. 형님 죽습니다. 제가 뭐 고지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여기서 쓰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뭐 900을 벌어와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잖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집에 오면 9시 10시고 거기다 주말도 없는데 야 거기다가 생활비도 다 그 돈으로 쓰는데 여기서 반반 안 해준다고 싸우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쿵쾅쿵쾅 할까봐 말 세게 못하겠는데 나 같으면 이혼했다. 진짜야. 감사합니다. 욕하지 마세요.